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특별한 USB 허브를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 독케이스에서 아이폰 15 유저들을 위한 특별한 제품을 준비하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독케이스의 포켓 M.2 SSD 인클로저 포토그래피 에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품치고는 네이밍이 상당히 긴 제품인데요. 이 박스 어디서 봤던 기억이 있으시죠? 앞선 영상에서 M.2 SSD 인클로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존과 다른 점은 포토그래피 에디션이라는 점입니다.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박스는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후면에 스티커를 통해서 상세 스펙을 전하고 있는데 스펙 역시 M.2 2230 SSD를 지원하고 최대 2TB를 지원합니다. 전송 속도는 USB 3.2 GAN 2 10Gbps를 지원하며 무게는 50g입니다. 박스를 뜯어보면 작은 설명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쉽지만 한글은 없습니다. 바로 아래에 블랙 색상의 빗살 무늬로 된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인클로저가 들어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발열 관리를 위해서 요철 모양을 사선으로 디자인해 두었습니다. 박스에는 독케이스의 전용 10Gbps의 USB C2C 케이블이 들어있고 추가로 케이스를 오픈할 수 있는 작은 드라이버와 추가 볼트가 들어있습니다. 전면 커버를 벗겨내고 살펴보면 우선 사이드에 USB-C 포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10Gbps를 지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반대쪽을 살펴보면 독케이스의 상징이죠. D버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과 가장 다른 특징은 바로 상하 부분에 4분의 1인치 카메라 마운트 스크류 홀이 생겼습니다. 전작과 비교해보면 전면 디자인과 후면 디자인이 바뀌고 포토그래피 에디션에는 스크류 홀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실측으로 무게를 확인해보니 전작은 48g, 포토그래피 버전은 53g이 측정되었습니다. 전용 드라이버를 가지고 뒷판을 열어보면 이렇게 방열판이 붙어있고 M.2 2230 SSD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2TB까지 지원합니다. 자, 그럼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케이스 인클로저를 USB-C 케이블로 연결하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연결해보면 역시 한눈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와서 보기에 좋습니다. 온도, SSD 상태, 업로드, 다운로드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최상단의 전력 차단 안전장치 PLP 충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SSD들이 카메라 마운트를 고려하지 않고 출시가 되어서 고정 마운트를 별도로 구매해야 했는데 독케이스 인클로저 포토그래피 버전은 4분의 1인치 카메라 마운트 홀이 지원되어서 고정 너트만으로 아이폰 케이지에 연결하기 쉽습니다. 또 양방향의 카메라 마운트 홀이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로 조명이나 기타 주변 기계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돌아가 있는 스크린 버튼은 D버튼을 더블클릭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이로가 들어있어서 자동으로 돌아가면 더 좋겠지만 나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PLP 충전도 완료되고 설치하고 보니 온도가 30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USB-C 연결 확인과 프로레스 로그 촬영과 최대 촬영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SSD는 베타 테스트 버전으로 128GB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고 확인해보면 초당 49MB로 기록되는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온도는 31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버튼을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마운트를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 유리합니다. 하지만 케이지 없이 아이폰만 가지고 촬영하기에는 고정할 수 없다는 점은 다른 SSD와 같이 아쉽습니다. 맥세이프까지 지원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독케이스의 새로운 M.2 SSD 인클로저 포토그래피 버전은 킥스타터를 통해서 펀딩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킥스타터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